네, 여러분 지금 6차 공간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20년 전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혁명입니다. 전자혁명입니다. 이제는 굳이 거기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구글로 세계를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지도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지리 정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되고 있어요. 가공돼서 또 이것이 활용되고 있어요. 혁명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급격하게 지도가 바뀌고 있고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플랫폼 혁명? 자, 플랫폼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는 이제 그런 가상의 장소를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플랫폼 혁명과 더불어 이제 커넥토그래피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컴퓨터가 다양한 지리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제 공간이 자유로운 거죠. 알렉산드로스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컴퓨터와 접속만 되면 전 세계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주인공이 되고 또 이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새로운 단어를 드리고 싶어요. 자, 커넥터 그래피. 커넥트, 연결하다, 연결하는 지리학. 지금 6차 공간혁명의 시대는요 여러분 연결성 있는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연결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세계에서 이런 연결을 잘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크게 사람과 데이터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냐. 일단 압도적 1위는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전 세계의 창의적인 인재들을 정말 자석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끌어들이고 있는 나라죠. 세계 중심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우리가 정보통신 혁명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정보와 통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1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오, 네덜란드 지도강국! 여러분 느낌 오시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중계하는 그런 곳입니다. 정보를.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일까 궁금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몇이? 한국이 이 상품과 서비스는 굉장히 높아요. 연결성 지수가. 근데 사람과 이 데이터는 몇 위일까? 50위. 44위. 분발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세계적으로 열심히 보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면 좋을 나라, 또 사람들을 열심히 상상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통신혁명에서 되게 뒤지는 안 좋은 위치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실망하실 거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혁명은요 언제나 변방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는 이제 뭐 미국 실리콘밸리나 독일 같은 데서만 발달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급진적인 생활의 변화, 어떤 구군이 바뀌는 거는요 오히려 후진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립 프로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개구리가 팔짝 뛰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구리는 아무 때나 개도 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핍 때 뭐가 뜨겁거나 뭐가 힘들거나 그럴 때 팔짝 높이 뛰겠죠. 결핍된 환경에서 그 높이 뛰는 개구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리프로그 현상이 나타나는 곳은요. 선진국이 아닙니다. IT 선진국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중남미, 저 동남아에서도 오지, 미얀마 뭐 이런 데서 급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기회가 막 우후죽순처럼 열리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6차 공간 혁명에서 여러분들이 성공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남들이 안 갔던데, 새로운데, 지도에도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곳을 새롭게 여러분들이 가서 기회를 포착하시는 게 가장 좋은 6차 공간 혁명의 대응법입니다. 그래서 내 환경이
안 좋을수록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자극과 동기가 된다. 없는 게 메리트다. 편안한 금수저는 지도를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아버지가 준 거 편하게 누리고 살면 되겠지만 그러다가 서서히 망해간다.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지도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기르면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도를 봐야 된다. 어떤 지도를 봐야 된다? 새로운 지도, 낯선 곳이 담겨져 있는 지도, 내가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 지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